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럼 덕분스쿨과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먼저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덕분스쿨 유튜브 구독자였는데요. 이제 한 1년? 2년? 저도 정확히 언제인지, 처음 본 게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1년쯤 됐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살 때 그냥 백수로 놀고 먹으면서 집에서 막 좋아하는 책 보고 그냥 산책하고 또 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21살 때 이제 군대 갈 때가 돼서 이제 대학을 안 갔거든요. 군대 갈 때가 돼서 군대를 먼저 다녀오게 됐어요. 이렇게 2021년 4월인데 그래서 1년 6개월인 작년 10월에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자취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이제 일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좀 제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다니면서 자취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하지만 두 달 정도는 띵가띵가 놀았죠. 이제 전역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강원도,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강원도 쪽에 친척, 사촌형이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촌형이랑 형수님이 같이 둘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둘이 어린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5살? 6살? 근데 이제 맨날 엄마 아빠가 밤늦게 오고 그러니까 좀 친척들이 돌봐주기 힘에 부치는 것도 있고 근데 마침 딱 제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 형이 제가 같이 일하는 걸 좀 열렬히 은근 원하고 있었어서 여기서 자취를 어떻게 서울에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서울이 좋긴 했거든요. 근데 원주도 강원도 원주였어요. 원주도 너무 좋아서 거기서 자취방을 얻기로 해서 집을 몇 주 구하다가 이제 12월 27일에 이제 거기서 집 계약을 하고 이제 자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집 계약한 다음 날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스님을 만나뵌 날인데요. 언제냐면 대전에서 스님께서 강의를 여셨던 날이었어요. 원래 이제 계획대로였으면 이제 집 계약도 했으니까 서울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보낼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덕분스쿨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사실 그땐 좀 안 보고 있을까요? 그랬는데 근데 언제 이제 집 가려고 딱 핸드폰 켜보니까 뭔가 뭔 영상이 하나 틀어져 있는데 이제 그 덕분스쿨 영상인 거예요.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약간 실수로 눌렀나? 해서 틀어졌는데 틀어진 김에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런 제목이었어서 약간 궁금해서 한번 봤었어요. 근데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뭔가 이분을 한번 직접 가까이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였으면 이제 제가 늘 하던 게임을 하려던 상황에서 약간 작은 마음을 한번 내서 그리고 또 애초에 제가 덕분스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불교 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고3 때 불경을 한번 이제 슬쩍 어떻게 인연이 돼서 봤다가 20살, 21살 군대에 있으면서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딱 이제 스님이 덕분입니다 나오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지? 좀 재밌는 사람이네 보다가 근데 이제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영상이 하나 떠서 봤는데 이제 스님 이제 경력 있으시니까 스님 시절 영상도 있고 뭐 아닌데 영상도 있고 그리고 또 내용이 이제 경전 내용이 나오잖아요. 딱 보고서 이제 전 딱 이 눈에 들어오니까 자주 보다 보니까 딱 봤는데 내용이 너무 이 뭐랄까 이 딱 보니까 이 청중분들이 알기 쉽게 하려는 게 딱 배려하는 게 보이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골자는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독을 해야 해 하고 구독을 해놨던 거거든요. 간간히 보긴 했지만 근데 이제 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자취 계약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전으로 갔습니다. 오케이. 대전으로 가서 스님의 강연회를 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막 가까이서 막 대화를 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고 다만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려는 것 같아서 이제 가서 쓱 보고, 왜 일반 강연회 가면 그렇잖아요. 가서 쓱 보고 이제 쓱 집에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젊은 사람 왔다고 어서 먹을 것도 막 다 먹어 주고 또 주시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뭘 자꾸. 그래서 이제 이제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강의를 기다리는데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진로 설계가 중요하지 않냐, 이제 학생 한 분이, 그래서 스승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면 상담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냥 없어도 그냥 고민 상담하고 진로 상담 해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저 질문 없는데 해도 괜찮나요? 왜냐면은 그 좀 가르침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질문이 생각이 안 났거든요. 할라 했는데 뭔가 딱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은 되겠네 해서 강연 전에 질문 준비해 오세요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은 안 되겠지 하고 이랬는데, 근데 안내를 해주셔서 다행히 친견 상담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거 아닌가? 만나도 되는 건가? 그래서 들어가봤는데 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로 딱 저한테 상담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이 만약에 뭐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뭐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라던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정갈하게 딱 잘 알려주시는 거 보고 저도 또 친견만으로도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도 권유를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입학까지 하게 됐어요. 입학까지 하고 뭐 제 같은 것도 올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만원이면 입학 되나요? 했는데 네네 1만원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놀라웠었죠. 사실 1만원으로 이렇게 강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제목만 봐도 보통이 아닌데 이거를 다 입학해서 해주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제일 힘든 사람들이 최고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온 김에 입학하고 부담도 없고, 그리고 스승님 저서를 이제 소정에 이제 정성금을 주고 사서 딱 행복119 책, 우리 스님 시절에 스님께서 존중반 강의하셨던 내용 그 책을 사서 이제 기다리면서 싹 펼쳐서 봤는데, 진짜 딱 뭐랄까 몸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달까, 그래서 여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딱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딱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살짝 봤지만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그 주말에 그 주 바로 주말에 와도 되냐 전화를 했는데 된다 하셔서 그 주말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부터 이제 자취하면서 이 주말에 맨날 가야겠다 이런 된 김에 잘 됐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가려고 주말에 처음으로 딱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12월 31일이었어요. 다음 날이 1월 1일인데 그때 이제 신년이라 정초 기도를 하더라고요.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제 유튜브 업로드도 잠시 멈추고 다 같이 철야 기도를 릴레이로 하는 주였는데, 이제 그때 다 같이 친견실에 모여서 이제 스님 가르침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릴레이 기도할 사람 시간을 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몇 시부터 몇 시 누구, 몇 시부터 몇 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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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하는데 정말 딱 한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철학 기도까지 할 생각은 뭐 어디서 슬쩍 본 것 같긴 한데 이제 사실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중간에 딱 한 시간이 비어 있는데 이제 다들 손을 들으셔가지고 사람이 빈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거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데 내용이 들어보니까 이제 그냥 뭐 명상하고 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서 한 시간인데 그냥 할까 해서 혹시 제가 해도 될까요 하고 제가 해도 될까요 하고 손을 들어서 이제 마침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일주일 동안 사실 전 하루 이틀 있다 갈 줄 알고 옷도 한 벌만 갖고 이제 그걸 일주일을 입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랄까 담금질이 된 것 같달까 뭔가 좀 강해지더라고요. 좀 밥 거의 이제 잠도 조금씩 자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실 불교에 관심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절을 가서 막 뭘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책만 봤지 누구한테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보니까 특히 이제 스님께서 나눠주신 축원문들 우리 해탈도라던가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보게 됐는데 뭐지?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서 뭔가 다 해답이 딱 나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좀 엄청난데? 엄청난데?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공부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계속 일주일 지내면서 와 여기 다 이제 일주일마다 와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처음에 학교에 오셨을 때 이제 뭐 여기 우리 원장님이나 스님이나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제 사정을 들으신 거죠. 친척집에서 자취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알바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 돈 여기서 받고 줄 테니까 받고 여기서 한번 일해보는 게 어떻겠나 같이 마침 이제 또 유튜브 영상 편집자 일손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어서 이제 또 젊으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유를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너무 위대한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자취를 하면서 안 그래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어서 편하게 하려고 자취를 시작하려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곁에서 돌봐주시고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시고 더 얹어서 이제 감사비라는 이름으로 그 돈에 이렇게 제 생활까지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이제 이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마지막 날에 이제 상주를 권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스님의 원력에 이끌려서 정말 이 절밥이 보통밥이 아닌데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으로 이거 너무 좀 지중한데 이거 내 같은 사람이 먹어도 되나 왜냐면 불경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남이 주는 거 막 받아먹느니 차라리 쇠구슬이나 삼키는 게 낫다 이런 정도로 그런 말씀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약간 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밥 먹고 지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원래 내려오시는 시간이 아닌데 저녁에 스님께서 딱 내려오셔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기서 밥 먹고 저 같은 사람이 지내도 될까요? 했는데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의 이제 뜻은 뭐냐면은 밥을 먹을 때 고마움으로 먹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먹고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체를 이롭게 하고 고귀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말도 진리가 담긴 말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으로 모두에게 보답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보답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안심을 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도 이렇게 뭐 좀 말씀 꺼내주신 만큼 좀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날 이제 온지 자취방 계약한 지 일주일 만에 덕분스쿨에서 상주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국 좀 계획이 없던 거지만 이제 빠르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어떻게 부모님께서도 허락을 해주셨고 하초 형도 이제 제가 좀 많이 미안했는데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딱 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면서 딱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또 저희 부모님도 사실 그 젊었을 때 이제 국선도를 배우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산에 들어갔다가 이제 곡선도 하시다가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좀 이해를 그래도 해주셨고, 어머니 말씀은 너 거기 갈 때부터 내가 그럴까봐 좀 걱정했다. 지금 갑자기 또 휙휙 막해서 거기서 산다 할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근데 나오자마자 또 갑자기 이렇게 변한다니까, 그냥 제가 또 마음이 휙휙 바뀌는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런다니까, 또 사는 곳 아예 여기서 산다니까 이분들한테 패기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지내고 나서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제가 막 친구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겉도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언니가 함께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공부도 하게 해주셔서 많은 걸 배우게 해주셔서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스승님을 만나 뵙고 나서부터 좀 집안에 할머니도 아프셨는데 갑자기 말짱해지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좀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좀 잘 풀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카피인가? 말로만 듣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승님께 이제 스승님 만나 뵙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좋았으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본인이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그렇게 제가 1월 24일쯤부터 이제 지금 4월 9일인데 두 달 정도 동안 이렇게 해서 함께 상주를 준비하며, 왜냐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실내방부터 상주가 가능한데 제가 이제 대신 영상 편집일과 뭐 출판 편집일 이런 것을 함께 필요한 곳에 하면서 지금은 상주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역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전역하고 나서 하루 종일 게임 하려다가 유튜브 보고 이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다 왔다가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입학에다가 공부에다가 상주까지 결정하고, 앞으로 스승님과 한 일단은 3년 정도 여기서 지내면서 또 신내방 공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덕분 스쿨에 오면은, 덕분 스쿨은 이제 스쿨이 묻는 걸 보니까 학교죠. 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 분반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 보통 그런데 이제 기초반을 우리는 각자 반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반을 덕분반, 세상 사는 게 다 하늘 땅 사람 모든 인연 도움, 주위 도움 덕분인 줄 알게 한다,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기초반을 덕분반이라 이름해 주시고, 그리고 덕분인 줄을 깨달으면은 이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제 그것을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존중반, 중급반을 존중반이라 하고, 존중해서 또 올라가면은 이제 덕분인 줄 깨달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니 이제 다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이라 그럴까요? 이제 신뢰반. 제가 아직 공부가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신뢰반, 제일 상급반을 이제 신뢰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덕분스쿨은 세 개의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졸업시험을 치르는 기초반, 덕분반. 덕분반의 이제 목차, 개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소개를 하는 시험 과목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덕분스쿨 공부는 물론 자기가 배우는 것도 정말 이제 지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나 혼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전하는 것, 표현을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좀 버벅이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의 발표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덕분스쿨에 처음 들어오면 배우게 되는 덕분반 공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분반에 들어오면은
총 36가지, 36가지나 되는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36가지 되는 주제로 뭘 공부하냐? 학교에서 뭘 공부하냐 하면은 이때 공부를 한단 말이죠. 학교를 가면 우리는 처음 이른 나이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올라서 다른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학교를 안 가더라도 시험을 본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려면 뭔가 배워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항상 공부해라 이런 얘기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이 공부란 게 대체 뭔가 그리고 또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스님께서 항상 왜 하는가가 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뭐고 왜 하는가, 공부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이 가장 근본에서부터 공부가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덕분스쿨 덕분반에서는 이제 기초 중의 기초 가장 먼저 1강에서 공부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는 거죠. 처음 시작으로. 그리고 이제 공부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은 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 이제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뭘 하려고 하면은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2강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면 될까? 이제 공부를 할때 학습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때 어디까지를 해야 완성이 되지? 이거를 알고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3강에서는 최소한 자기 공부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공부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가를 정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 공부가 무엇이고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해야 한다까지 알았으니까 오케이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 하는데 딱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 준비 없이 하면은 뭔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탄탄하게 해야죠.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주시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4강을 공부하는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할수 있는데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묻고 질문하여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제 스스로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왔겠지만 사실 이제 세상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특히 배우는 것일수록 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이제 한계가 부닥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길을 잘 알고 먼저 그 길을 가고 잘 아는 분을 만나서 도움을 잘 받으면 자기가 좀 일취월장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시는 분, 이제 먼저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하시는 분께 묻고 답하고 함께하며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하는 방법, 그리고 안내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이 안내해 주시는 분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덕분스쿨에서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해 주시는 분을 우리는 뭐 멘토, 스승, 지도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스승님이라고 우리 가르침 주시는 분을 표현하죠. 이처럼 공부를 할때 나를 안내해 주는 분, 스승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에게 가르침을 줄수 있는 분인데 나에게 바른 가르침을 안내해 줄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조건을 갖춘 분이 스승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스승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5강에서 안내합니다. 5강의 제목은 그래서 스승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아 이런 분이 스승이구나를 알게 되고 스승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딱 스승을 만났어. 이제 만났는데 스승을 만나서 아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배울 수 있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스승께서 나에게 어디까지 가르쳐 줄수 있는 능력과 위력이 있지? 나는 어디까지 배우게 될까?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장이 제6장 스승의 위력입니다. 와 이런 것까지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내 열정과 희망을 딱 불러일으키는 불수 있게 하는 장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6장은 스승의 위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승께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스승님과 함께 공부를 하며 가르침을 받다 보면 스승님께서
제일 처음에 기초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뭘 가르치시냐면 개념을 가르쳐요. 개념, 우리가 생각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생각을 키우는 건데 할 때 개념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가장 기초로 하고 이 개념이란 것이 중요해서 하나의 장으로 다룹니다. 제7장에서는 제7강에서는 그래서 개념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7강을 공부합니다. 근데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건데 자기 자신의 개념을 설명해보라 제8강의 주제로 자기 자신 즉 나를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뭐 어떤 것이 나인지를 공부를 자세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는 하늘 땅 사람들 주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며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 하나 딱 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무엇이든 알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영 영어는 스피릿 이렇게 하죠. 전지전능한 영 그리고 혼, 육 영, 혼, 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덕분스쿨에서 가르침을 받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와 이거 전지전능한 영 이거 완전 신인데? 이거 내가 신인가 이거 거의? 보니까 이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신, 창조주, 하느님, 뭐 어디서는 부처님, 알라, 그리스도, 여호와, 야훼, 또 관세음보사 이런 분도 있죠. 이런 이게 다 나의 한 면목이구나. 아 내가 하느님이네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와 내 아닌 줄 알았더니 나네 하는 그 하느님.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알라, 그리스도, 여호와, 관세음보살 이런 수많은 종교에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나 자신의 면목을 한 면목을 9강에서 배우게 됩니다. 9강에서 배우니까 진짜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다 만들었구나. 근데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다 좋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좀 보면 쓸모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쓸모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있지? 이런 약간 이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는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 챕터로 10강에서 배우는데요. 10강에서는 제목이 쓰레기를 설명해보세요. 아니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이 불량품 쓰레기는 왜 있는가? 이걸 설명해보세요 하고 보니까 아 이 쓰레기도 이게 불량품이 아니다. 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쓸 수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보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다르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다가 누가 그렇게 쓰레기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니까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런 이름을 붙이고 라벨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강에서는 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마음을 제대로 공부가 됐다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11강에서는 그래서 제11강 마음을 설명해보세요 라는 주제를 공부합니다. 우리 마음을 볼 때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사용할 때 이거를 분별할 때 그리고 하나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무분별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는 무심이라고 하는데요. 무심에 있을 때와 분별을 할 때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면 두 가지 경우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때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 내가 탁 내려놓은 상태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를 집중 탐구를 하게 됩니다. 12강에서는 그 분별하지 않는 무심의 상태를 반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교 용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가 훌륭한 가르침은 다 따라 보고 배우고 본받는 것을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2강의 제목은 반야와 반야바라밀 무심해 있는 상태에서 무심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다음 13강은 그 속에 있으면은 깨달음을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니 깨달음과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보니까 다 나는 무심해 있을 때 즉 무아일 때 분별하지 않을 때 내가 없는데 윤회는 또 계속되네 하고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가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의 주제로
무아와 윤회라는 주제로 14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내려놓으면은 열반과 불이 꺼진 상태인 열반과 완전한 열반을 체험하여 15강 열반과 완전한 열반이라는 내용을 배우고 이렇게 열반과 완전한 열반이 다다르면은 내가 구원이 되고 해탈이 되니 이건 다 주로 이제 기독교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구원인데 같은 거니까 구원과 해탈이 되니 16강에서는 구원과 해탈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12강 반야와 반야바라밀부터 16강 구원과 해탈까지 마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무심해 있을 때를 초점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마음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17강에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며 살아온 그 자취를 역사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세상사를 역사라고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이 분별하며 살아온 그 모습도 역사라는 이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 개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그것이 내가 살아온 그 역사가 모여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개인이 살아온 역사가 모여서 우리 정체성, 우리 나라의 정체성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7강에서는 역사와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함께 분별하며 살아갈 때 같이 사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람 경전 읽기, 사람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잘 공부하기 위해 사람 경전 읽기라는 제목으로 18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았으니 같이 사는 이 세상,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세상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19강은 세상 경전 읽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제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고 나는 다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걸림이 없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 이제 20강은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또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한 창조 능력을 발휘하는 창조기술 이게 21강 그리고 창조기술 이게 창조를 잘 하게 돼서 이제 막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 다음은 뭘 주지 하면서 만들어서 뭘 주지 하면서 살게 되는 주지기술을 22강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의존하고 생존 모드, 의존 모드에서 살아오던 거에서 이렇게 자신의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창조 모드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제4의 물결이라고 이름해서 이 제4의 물결 속에서 창조 모드로 사는 시대에서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기 인연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제4의 물결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23강 자기 자신 25강 자기 인연 23강 자기 자신 24강 자기 인연 25강 세상 이렇게 제4의 물결이라는 주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6강에서는 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덕분입니다. 26강의 제목이 덕분입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을 해보면은 나는 하늘, 땅,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감으로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도와준 덕분에 항상 나를 도와주니까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또 덕분입니다 하면서 바라는 마음들을 다 잘 내려놓게 되면은 그 내려놓음 속에서 아주 충만감, 충족감, 이 행복감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기만 해도 딱 본래 갖춰져 있는데 행복감이 나오니까 이제 당신은 다 아시지요. 그래서 27강에서는 행복기술이라는 걸 배웁니다. 입니다 하고 내려놓으면은 내 안에 본래 갖춰져 있던 행복이 올라온다. 그 행복 기술 당신은 아시지요? 라는 제목으로 27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우주에서 가장 귀한 내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그리고 이 자신과 함께하는 이 세상 그리고 함께하는 인연들. 자신과 세상과 인연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이 인연들에 대해서 7가지의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신과 세상과 인연에 대한 7서약이라는 주제로 28강을 공부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원래 있는 법칙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덕분스쿨에서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강에서는 변하지 않는 법칙, 원래 있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29강을 공부합니다. 이 29강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아 이렇게 또 살아가려고 보면은 이거 특이한데 이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살려면 숨을 쉬어야죠. 이 숨 쉬는 것을 관찰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래전에 선인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덕분스쿨 스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0강에서는 이 호흡을 통해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호흡 명상과 호흡경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호흡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8가지로 정리되어서 이것을 팔정도라고 이름합니다. 30강의 제목은 그래서 호흡명상과 호흡경 가로치고 팔정도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호흡에 딸려있는 게 뭔가 보니까 아, 호흡에는 삶과 죽음이 달려있구나. 숨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고 나갔다 안 들어오면 죽는구나.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알고 나면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다가 아 그래서 이 다음께 잘 살려면은 나와 나는 늘 주위 도움 덕분에 살아가고 나와 나 아닌 것은 연관되어 하나이니 이 다 함께 잘 살아야겠구나. 이 혼자 죽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2강에서는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개체로만 살아왔던 관점에서 전체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제 하나의 큰 관점 이동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을 관점을 패러다임이라 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2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제 뭘 배우면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뭘 배우면 살아갈까? 학교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33강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배우며 학교 뭘 배워야 하고 또 살아갈 때 이제 사랑을 해야 살맛이 나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병원 약국은 어떻게 되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34강의 제목은 그래서 사랑하며 건강 그리고 우리 일자리가 있어야 생산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아 공부를 한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일자리를 하려면 이제 서로 나누며 어떻게 서로 잘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누며 일자리 이런 35강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배우고 잘 사랑하고 건강하고 서로 잘 나누며 잘 사는 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를 공부하는 이제 전해주며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덕분반 36강이라는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덕분반 공부만 다 잘한다 해도 정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 거의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제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네, 덕분스쿨에 오시면 이렇게 덕분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멋진 공부하고 싶다면 덕분스쿨 넣고 오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지금 여러분한테 양해를 조금 구할까 여러분 지금 공양하고 가셔야 되는 이런 사정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실래요? 네. 왜냐면 이 전부만 시험은 아직 이제 1부 했는데 지금 2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시험은 아니 한 시간만 해도 돼요 지금 그렇지 알았어 아, 자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기름 부어. 아, 아니, 너무 잘 챙겨. 너무 잘해.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다음 내용으로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 가르침 중에 하나, 우리가 스님께서 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 이제 덕분 철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덕분 철학에 대해서 제가 칠판을 써가면서 한번 여러분께 덕분 철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들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먼저 덕분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덕분 철학이라는 종이가 있어요. 그 쭉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탐사를 해가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덕분 철학을 안내하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공부를 시작할 때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자신이 누구인가 아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출발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화두 참선을 하기도 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탐구를 하지만 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확실히 있는 게 주변에 보이죠.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질문을 살짝만 바꿔주면 정말 쉽게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스쿨에서 가르쳐 주신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부터 쭉 보니까 아 나는 도와준 덕분에 도움받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 덕분 철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자, 이게 머리고 발다리고 이게 뭐냐면 네, 나입니다. 저예요. 네. 나는 어떻게 덕분 철학을 안내하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내가 살아가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존재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미 너무 잘하시는군요. 네. 나는 숨쉬고 또 나는 숨만 쉬어도 이제 굶으면 안 되죠. 네. 숨쉬고 먹으며 살아간다. 또 숨쉬고 먹으려고 보니까 음식이 있으려면은 뭐 농사짓는 분도 필요하고 뭐 땅 거 필요하고 농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농사 짓는 게 필요한데 그 먹는데 농사 지으려면 필요한 걸 보니까 하늘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쬐주고 하늘 땅 심을 땅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일궈 주시는 사람, 하늘 땅 사람이 있어야 농사가 되고 내가 먹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 또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나는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숨쉬고 먹으며 살아간다. 숨쉬고 먹으려고 보니까 나는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그동안 이제 나 따로, 그리고 자연 따로, 뭐 하늘, 땅, 사람들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쪽을 나 아닌 것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 하늘 땅 사람들을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 근데 하늘이 비 안 내려주면 땅이 마르면 사람이 없으면 음식 안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수가 없죠. 그죠. 네? 이 내가 깨꼬닥하지 않고 살려면은 하늘 땅 사람들이 필요하다는구나. 아 이게 있어야 하늘 땅 사람 도움이 있어야 나도 사는구나. 이 나 아닌 것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나 아닌 것이라 이름을 붙여도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늘 땅 사람들을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 나는 이 나 아닌 것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나 아닌 것
오, 로켓가 날아가네. 아, 죄송합니다. 그 이쁘게 봐주세요. 네. 이제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 자연을 망치면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은 이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구나.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나 아닌 것을 내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내 몸처럼 아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숨쉬고 먹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하늘 땅 사람 도움 덕분에 살 수 있고 이게 보니까 나 아닌 것이라 이름 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내 몸처럼 돌봐야 한다. 왜일까요? 이 전체가 다 나이고 내가 전체니까 다 내가 전체이고 전체가 나이고 내가 전체니까 다 돌보고 아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아끼기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믿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아 저걸 왜 저래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못되게 굴기도 하고 막 쓰레기 버리고 되게 많네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왜 이렇게 아끼지 않는 게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게 분별을 해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똑 떨어진 것이라고 분리를 해서 생각해서 즉 분별을 할 때 하나가 아니라 둘인 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 둘인 줄 착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계속 막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쪽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내한테도 그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 그때 분별할 때 둘인 줄 착각하지만 그때 즉시 하나인 줄 알아차려. 즉시 하나인 줄 알아차려. 언제나 서로 돌보며 아끼며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 아닌 것과 나는 연관되어 하나이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돌보고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덕분 철학의 내용인데요. 설령 분별할 때 둘로 착각이 된다 하더라도 즉시 하나인 줄 알아차려서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덕분 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덕분 철학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있겠죠. 나에게 무엇은 이 덕분 철학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던 관점이 이제 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내가 한다 바뀐 게 있어요. 이게 내가 한다. 아 내가 했다. 지금까지 해왔다. 내가 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던 관점이, 왜냐면 내가 막 힘들어서 빠 해서 해내면은 아 이게 좀 힘도 덜 나고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하고 자 이제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해야 할 것들이 약간 하다 보면은 점점 한두 개가 아니게 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많은 짐을 얻게 되면은 내가 해야 할 게 많아지면 부담도 되고 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이게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내가 한다 하면은 항상 뭔가 부담이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전부 다 내가 해야 하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늘 언제나 하늘 땅 사람 도움 덕분에 주위 도움 덕분에 살아가므로 애초에 도와준 게 없었으면은 공기가 안 도와줬으면은 살아있지도 않았겠죠. 먹을 수 있게 도와준 분이 없었으면은 나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다 내가 했다 생각했는데 나는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으며 항상 계속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손 하나를 까딱하더라도 다 공기 덕분, 물 덕분,
땅 덕분, 하늘 덕분, 사람 덕분, 여러 가지 연결된 것이 전부 모든 인연 도움 덕분에 했구나. 그래서 이 관점이 그동안 내가 했다 해서 덕분에 했습니다. 아, 그동안 도와준 덕분에 해왔구나. 덕분에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늘은 공기 줬다고 세금 내라 안 하죠. 그리고 땅도 뭐 달라 하지 않죠. 계속 주기만 하지. 이렇게 하늘, 땅 모두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니까 나는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깨달음으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으로 나의 변화는 무엇인가? 다 도와준 덕분에 하니까, 다 도와준 덕분에 하니까 이게 언제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걸 깨닫고 나니 나는 뭐 안 될 거야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나는 걱정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언제나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 나의 변화는 나는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도움받고 있으니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다 나에겐 도와준 기운이 있으니까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고 이 밝은 마음을 이 깨달음을 항상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덕분스쿨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일부인데 항상 항문 닫고 건강하게 자 보시면은 닫혀 있죠. 네, 항문 닫고 그리고 입꼬리 올리고 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밝은 마음이 나오게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어떻게 보답하지? 너무 좋으면 이렇게 보답하려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뭘 주지? 하면서 살게 됩니다. 덕분 철학을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항문 닫고 입꼬리 올리며 뭘 주지?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덕분 철학 항상 항문 닫고 입꼬리 올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뭘 주지? 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 아닌 것과 나 전체와 나가 모두 하나인 줄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다며 이제 빡빡 힘을 쓰며 살아왔지만 언제나 늘 곁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모든 인연들이 있었음을 알고 감사하며 이걸 깨닫고 나서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뭐든지 잘 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이 덕분 철학을 지구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구촌 가족 모두가 실천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미 되어 기쁩니다 하면서 덕분 철학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 우리가 이런 인용을 하려면은 항상 인용 표기를 해야죠. 이 가르침을 누가 적게요? 제가 생각했을까요? 네. 어디냐면 덕분스쿨에서 가르침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덕분성담 스승님이라고 제가 그분께 조금 되었습니다. 덕분나눔 공동체장 덕분성담 드리 하면서 덕분철학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덕분반 졸업시험에서 이제 제가 볼 마지막 과목은 이제 노래인데요. 왜 갑자기 노래인가 싶으시죠? 이제 이 노래는 다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약 3000년 전에 이제 모든 성현들께서 이제 그때는
그때도 참 위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지금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심지어 문자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말을 하며 소통을 했겠죠. 근데 이제 말을 그냥 예, 줄줄이 적어놓고서 뭐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은 약간 오탈자가 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 해야 되는데 뭐 파 이러고 좀 잘못 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노래로 하니까 기억이 잘 되고 전승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노래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다 기억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외우려 안 해도. 근데 이제 스승님께서 우리 가르침 공부의 내용을 스승님께서 38년 동안 이제 익히신 이 깨달음의 진수를 우리 모두와 지구촌에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들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해서 노래를 외우는 과목을 또 음악 하면 신나잖아요. 학교니까 음악 과목 하나쯤 있어야죠. 이제 노래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딱 13곡, 기초반에서는 13곡을 부릅니다. 1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 8곡, 2단계 5곡, 무려 13곡을 제가 지금부터 불러야 되는데 사실 그 딴짓 하느라 좀 노래를 많이 못 외운 게 있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함께 부르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노래 잘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 함께 하는 거 들으면서 같이 재밌게 해봐요. 네, 먼저 1단계 노래 삶이란부터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삶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안다면 대박나네. 삶이란 살린다는 뜻이니 기 살려 운 좋아 신난다네. 삶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살려서 쑥쑥 성장하게 하네.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버프스쿨 입학하면 알 수 있네. 도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안다면 대박나네. 도란 거꾸로 가는 곳 본래 자리 생각이 전 만난다네. 도란 만나는 인연마다 본래 자리 회복하게 돕는다네. 도란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스쿨 입학하면 알 수 있네. 돈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입꼬리 벌리면 나온다네. 돈이란 에너지라 길이라네. 기뻐하고 감사하면 끌려오네. 돈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빛나게 사용하면 널러오네.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스쿨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외로움은 5만가지 뿌리원이 이것을 안다면 외롭지 않네. 외로움은 역할이 무엇일까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네. 외로움은 만나는 인연마다 다 같은 생명체로 돌아하네. 외로움 때문에 힘듭니까? 덕분스쿨 입학하면 해결.
열매네.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 사랑 중에 사랑은 대원 사랑. 모든 생명체 벌떡 일어나게 하네. 사랑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뭘 연애원처럼 아낀다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덮은 숲을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존중은 숨쉬는 생명체 당당한 빛의 종일세. 존중이란 서로를 인정해서 각자의 역할을 동의하네. 존중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발견하네. 존중을 모르는 사람은 덮은 숲을 입학하면 알 수 있네. 행복은 숨쉬는 생명체 그것은 내 안에 갖추어져 있네. 행복은 충만 속에 기쁨이로 공감할 때 치유되는 느낌일세. 행복이 나인 줄 안다면 뭘 굳이 할 것밖에 없네. 행복을 뭐든지 모른다면 덮은 숲을 입학하면 알 수 있네. 풍요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누구나 갖추어져 있다네. 풍요란 광명의 빛의 능력이라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아는 것이네. 풍요란 만나는 인연마다 뭘 굳이 하면서 나는 것이네. 풍요란 무엇인지 모른다면 덮은 숲을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감사합니다. 뭉신나가 이렇게 있는 건 좋지. 어? 아, 아이고, 아이고. 너 보고 싶어. 몰랐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 아, 감사합니다. 나도 신나서 넘어진 거요. 나도 신나서. 여기 살았어. 살았어. 죄송합니다. 살을 늘렸습니다. 한 번 더 마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아, 이제 여덟 곡 아 함께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 아 2단계 노래. 진짜 진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가사를 좀 1단계에 집중하다 보니.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자, 2단계 노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해 당신은 이 노래 곡조에 맞춰서 똑같이 다섯 곡 할 거예요. 자, 2단계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기야 너는 누구니 길러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니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니 나는 숨쉬고 가신 분에서는 있어도 움직일까 살아계신 분은 무엇이 있어야 움직일까 그거야 기운이 있어서 움직이지 기운은 다른 말로 에너지라 한다네
출발하여 나도 행복하며 신념으로 무장하고 여기여 믿음 넘어 바른 삶에 도달하니 경매는 맹목적 믿음에서 이치원리 법칙을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타난다. 대누나 이름 지금. 진짜 대누나 됐네요. 감사합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의 동안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